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새우띠 타타 소스에 잠시만요. 어머머머 잠시만요. 먹어볼게요. 까만히 이렇게 없답니다. 꿀맛 개맛있어. 우동인데 너무 많아. 진짜 찡했어. 오늘 형. 다음에 먹을 거는 해볼게요 저. 하나 둘 셋. 몇 달 연습했어? 1년 반이요. 어? 1년 반이요. 1년 반? 네. 한 보름만 더 연습하고 전화해. 형 저 엄청 잘하잖아요. 못해. 싱크로 리백. 좀 비싸긴 비싸. 어. 근데 형아. 야,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식자재 마트 싸잖아. 7,700원. 대박이지. 응? 대박이지 않아? 형님, 응? 꿀맛이야. 천천히 먹을게요. 누나? 여기요? 생방이에요. 반가워요. 이거 맛있다, 여기. 응? 이거 맛있네. 양이 별로 없네, 근데. 자. 면이 다 끌려왔어. 다음에 먹을 것은? 하지 마, 그것 좀. 여보세요? 소리. 소리. 와.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목살이요. 네? 목살. 뭐요? 목살. 난 삼겹살. 맛있죠? 여보세요? 형 시청자들이 웃겼대는데요?
안 웃기는데 끊을게. 웃겼잖아. 안 웃겼어. 여보세요? 형. 응. 저 권상우 성대모사 해볼게요. 뭐라고? 권상우 성대모사. 권상우 성대모사? 네, 말죽거리 잔호사에서. 해봐. 야, 야 그 싸움 잘해? 삐바 새끼야? 옥상 따라와, 개새끼야. 더 맛있어. 근데 왜 욕을 하고 자빠졌어, 새끼가. 양배부터 달아요. 달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꽃돼지예요? 네. 노래 불러드릴까요? 노래? 예. 네. 노래 잘해? 저 진짜 응? 별명이 원수예요, 원수. 예수. 해봐, 노래. 뭔 노래 불러드릴까요? 응? 뭔 노래 불러드릴까요? 아무 노래나 해봐. 소주 한잔. 해봐.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울고 있네 죽여버려 진짜 생각이 어때요? 누구죠? 오빠 방금 소리 끄잖아요 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이거 새우튀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새우를 왜 드세요? 새우튀김이야. 지금 새우를 왜 드세요? 새우 불쌍하지 않아요? 직접 한 거예요, 내가. 사가지고. 여보세요? 야, 재밌는 게 좀 없냐? 응? 여보세요? 이장님 예. 아, 너무 노잼이에요. 맞지, 다들 재미없지? 어. 아. 재밌는 얘기 좀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 항상 응원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한다고요? 네. 저희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20살이요. 20살? 예. 네. 어디 사세요? 저 대전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 약간 귀여운 스타일? 키 작고? 예. 네. 그냥 키 작고, 여잔데, 애교가 있으면서,
얼굴은 꽃돼지 닮은 여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박나래? 박나래 중에 박나래라는데. 생방이 숨는데. 누구야? 배고파요. 어쩌라고? 치킨 주세요. 개인기 해봐, 개인기. 오빠. 남자잖아, 너. 아니세요? 끊을게. 왜요? 남자잖아. 아닌데요. 남자 아니야, 얘? 아니, 밥 먹고 소통해, 소통.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형,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개적같이 생겼어요? 응? 왜 그렇게 그 개적같이 생겼냐고요, 형. 누구세요? 형. 네. 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예. 형, 그, 전화하는 애들 시킬 때는. 막 이상하게, 야! 시켜놓고. 왜 끝, 형 혼자 끝낼 때, 나는 먹을 것 같으니까 끝내요. 왜 귀여운 책이에요? 우와, 뒤진다, 야. 저 귀여운 쪽이에요. 아, 저 끊을게. 아, 끊지 마. 응? 와, 뒤지네요, 님들. 예. 근데 이 설탕 진짜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응? 너무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친구들. 여보세요? 안녕. 나이가 어떻게 돼요? 홍목기 안녕.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홍목기 안녕.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누르지나 어서 오세요. 국물 예술이다,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나! 여보세요? 어. 네. 잠깐만. 욕했으니까 어. 끊을게. 근데 내가 이거 새우튀김 나눠줄게. 봐봐. 이게 생각해봐. 그냥 아주 그냥, 응? 이게 여보세요? 형, 왜 아까 페트폭 했는데 왜 끊었어요? 너 뭐라 했는데? 되게 적가 생겼다고요. 난
나 족같이 생긴 거 알아. 알아요? 너 나 닮았잖아. 긴장해, 말해주시면 좋잖아요. 너 나 닮았잖아. 에? 너 나랑 똑같이 생겼지. 뭔 개척같은 소리예요. 아, 마지막으로 한 통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꽃두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좀 많습니다. 아이, 뭐, 나이 뭐 30대부터 그때부터 뭐 청춘 아닌가요? 청춘입니다. 어디 사세요? 전주요. 전주 또 거기 비빔밥이 되게 유명하잖아. 네, 전주분들은 비빔밥 안 드십니다. 군자 구수하고. 네. 뭐 남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다가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어떤 쌀 좋아하세요? 참고로 꽃두리님 개 족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그 연락 주신 분이 꽃두리님 개 족같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기분이 나빠서 연락 드렸습니다. 전혀 개 족같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아, 전혀 저 개 족같이 안 생겼다고요? 네,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즐거울 일이 없는데 꽃대지님 보면서 항상 힘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요. 네. 근데 참 기분이 더럽네요. 더러우라고 한 말씀 아닌데. 아니, 개 족같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냐고요? 그때그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변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글쎄요. 정리가 되질 않네요, 저도. 저기요. 네. 님 목소리대로. 네. 저 방송 언제부터 보셨어요? 1년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님, 이 목소리 말고 님 목소리대로. 님 목소리대로 다음에 먹을 것을 한번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 아니, 이쁜 척 그만하고, 그냥, 다음에 먹을 것은! 하는 거 있잖아. 하나, 아, 둘,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 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 치킨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그 뒷번 제 이거 내번호니까 카톡 동기야 친구 동기 하시고. 제가 카톡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 우선 말 이제 녹화는 끝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아까 했던 거 하나 둘 셋. 다유 내 먹을 것은.